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약기 17쪽에서 18쪽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쌍기역, 니은지역, 니은히역 받침이 있는 낱말을 써보겠습니다. 떡볶이, 볶음밥, 낙다, 묵다, 끓다, 앉다, 언다, 많다, 끊다 적어보겠습니다. 공책은 보조선이 있는 공책에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떡볶이, 디귿, 1번에 하나 들어가고요. 2분의 하나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자를 긋고 기역은 3, 4분의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복자, 비읍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가고 가로 획을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적고 3분의 기역 하나, 4분의 기역 하나 적어줍니다. 그 다음 2는 1번, 3번 가운데 2형을 적고 2번, 4번에 또 괄호 세로 획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떡볶이, 그 다음 볶음밥, 비읍은 1번, 2번에 그 다음 중심선에 맞추어서 괄호 획을 길게 긋고 쌍기역 3번에 하나, 4번에 하나 적습니다. 그 다음 2형은 1번, 2번에 맞추어서 반반 접고 중심선에 맞추어서 가로획을 길게 적습니다. 미음은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밥, 비읍, 1번 모서리에 비읍을 하나 적고 세로획을 짧게 긋습니다. 3, 4번에 걸쳐서 비읍을, 받침 비읍을 적습니다. 비읍 두 개는 크기가 비슷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낙다 1번 2번에 약간 빛을 올립니다. 쌍기역 하나는 3번 하나는 4번에 적습니다. 디귿은 1번 3번 4번에 빛을 올리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묵다 묵다는 미음이 1번 2번에 나누어 적고 중심선에 맞춰서 가로 획을 길게 긋습니다. 쌍기역 하나는 3번에 하나는 4번에 적어줍니다. 디귿 1번 3번 4번에 빛을 올리는 디귿입니다.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끄다 끄다 쌍기역 1번에 들어가고요. 세로획을 짧게 긋고 3분의 기역 하나, 4분의 기역 하나 적습니다. 닫자 마찬가지 1번, 3번, 4번에 빛을 올립니다. 길게 세로획을 긋고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앉다 적어보겠습니다. 2형은 1번에 동그랗게 끝부분에 적어줍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자를 짧게 긋고 니은 빛을 올립니다. 3번에 그 다음 4번에 지읒을 적어줍니다. 안따 1번 3번 4번에 빛을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은따 1번 모서리 끝부분에 2형을 적고 세로획을 짧게 긋습니다. 니은 3번에 빛을 올리고 지읒은 4번에 적어줍니다. 디귿은 1번, 3번, 4번의 끝이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많다 미음은 1번에 모서리 적고요. 세로획을 짧게 긋습니다. 니은은 3번에 끝을 올려주는 니은입니다. 히엇은 4번에 적어줍니다. 닫자 1번, 3번, 4번에 끝이 올라가는 디귿을 적고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끈타 쌍기역 1번에 하나, 2번에 하나
듣고 중심선에 길게 가로 획을 긋습니다. 니은 3분의 빛을 올리고요. 그 다음 4분의 히엇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 닷자는 1번, 3번, 4분의 끝이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우리의 끝부분의 점을 찍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2학기 17쪽에서 18쪽 적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